파라신과 어종인 엠페로 테트라의 학명은 네마토브리콘 팔메리입니다. 이 속에는 일반 엠페로 테트라와 레인보우 엠페로 테트라 2종만이 포함되었으며 고향은 콜롬비아 남서부의 센 주안 및 어트라토강으로 해당 지역의 고유종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엠페로 테트라는 동남아시아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들이 대다수이며 일부 국내 양어장 번식 개체들도 있습니다. 단, 야생 채집 개체의 유입은 없습니다. 파라신과 어종 중에서도 번식이 쉬운 편이라 수초가 무성한 수조 내에서 자연 번식이 곧잘 됩니다. 단 부모 개체가 산란 이후 알을 먹기 때문에 고이는 즉시 분리해줘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로 수류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서식하며 다양한 종류의 수초들과 나무뿌리, 잎사귀 등이 얽혀있는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소형종이고 주로 수조의 중 하층에서 머물며 헤엄칩니다. 수명은 약 2에서 3년 내외입니다. 엠페로 테트라의 최대 크기는 4cm 내외입니다. 암, 수 구분이 비교적 쉽습니다. 성장하면서 수컷은 꼬리 지느러미가 발달하고 몸통의 발색도 단색인 암컷에 비해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녹색 빛을 띠는 눈도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활동 반경이 넓은 종은 아니지만 약간 터프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최소 두자 소폭 이상의 어항이 좋습니다. 좁은 환경일수록 까칠함이 올라갑니다. 20도 내외의 온도는 싫어합니다. 보통 23도 이상에서 27도 내외의 온도를 선호하나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의 사육도 문제없습니다. 야생 개체의 경우 약산성 5.0에서 약알칼리성 7.5 사이의 수질에서 서식하나 인공 번식 개체는 중성 7에서 사육해도 무방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잠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웬만한 어종과 다 합사가 가능합니다. 수수한 듯 하지만 성어급에서는 존재감이 있습니다. 소형 테트라 및 펜슬피쉬 종류와 어울림이 좋습니다. 난태생과 어종인 부피나 플래티와의 합사도 좋으나 시어는 모든 종에게 그렇듯이 위협을 받거나 먹힐 수 있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엠페로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니몰로우 TV